여기 보이는 거 이거 다 상품이에요. 예, 코로나 이후에 애들 학교 나와서 수업하니까 많이 힘들었죠. 예, 근데 이 녀석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어디를 제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실은 뭐 제가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어느 그냥 관찰에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. 애들 도대체 이 녀석들이 애들 무기력하지 않거든요. 무기력한 척하지. 그게 왜냐면 무기력한 척해야 선생님이 괴롭히지 않거든. 그러니까 애들은 실은 학교 와서 아침에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기력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두 가지야. 나대는 놈 때문에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고민인데 무기력한 애들은 다 전부 99% 무기력한 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럴 때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요놈들이 노래방 가서 생방송을 해?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. 그때부터 탁 낚아채서 야 교실 수업을 전부 라이브를 하겠다 그래서 멀는 거예요. 코로나 이전에. 그래서 대박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아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. 그때 그걸 느끼고 제가 하산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다 말씀드릴게요.